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염려하는 꽃봉산 소원 성취에 이르는 도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오늘 하루 편안히 계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만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만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자나깨 나온 우리의 손은 회복을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우리의 손은 복귀를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속히 건강하시오. 청와대로 가시오. 청와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곳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셔서 안전이 되시오. 부디 할속히 많기를 빌고 또 빌고 또 복귀 청와대 복귀하시고 꼭 가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소원은 왕. 우리도 소원은 왕. 이 목숨 다 바쳐 대통령님, 하루속히 건강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후신인가 저 박정숙이가 대통령님 하루속히 완쾌하셔서 청와대로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소원은 복귀, 꿈에도 소원은 복귀, 이 정성 다 바쳐 복귀, 복귀여 청와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살려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건강하시오. 청와대로 가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저녁에 마음 편안히,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아무 생각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밖에는 온통 우리 외국 시민들이 밖에서 24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쾌를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을 하셔서, 청와대로 가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비록 성모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 돌담, 위 서청대 이 돌담에서 저는 대통령님을 관계를 드립니다, 대통령님.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다시는 여기 서청대에 오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대통령님이 만약에 오시면 저는 대통령님을 끝까지 여기서 몸을 던지더라도 대통령님을 막아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속히 회복하셔서 청와대로 가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꼭 소원을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청와대로 가시라고. 하루속히 건강하셔서 청와대로 가십시오.